반갑습니다. 네. 아, 사실 제가 이번 학기로 교수직을 내려놓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이유는 길게 말씀 안 드려도 될것 같고요. 아, 지금 제가 제대로 온것 같습니다. 여기 우리 예수님의 철기군들 맞으시죠? 그래서 지금 벌써 제가 영국을 되게 안타깝게 늘 생각했던 사람인데 벌써 상륙군을 보내셨네요. 저도 이제 이 게릴라전을 펼치려고 곧 미국으로 가는데요. 아, 가기 전에 이렇게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돼서 너무 기쁘고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랑 한번 뜨겁게 한번 가보시는데 조금 위험한 얘기도 많이 할게요. 저는 지난주에 사실 일 때문에 하와이에 갔었는데요. 아주 심각한 상황도 느끼고 또 중요한 분도 만나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여러분이 저랑 같이 타임머신을 타고 1903년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1903년으로. 1903년에 한반도가 보이세요? 상공인데 지금 착륙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1903년에 저기 미국의 항구에서 어떤 청년 하나가 지금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 같이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너무나 멋있는 청년 한 사람이 완전히 예수님께 사로잡히는 한 청년이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처럼. 그러니까 저는 지금 앉을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 증언을 하지 못하면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나를 육체적으로 죽이면 좋아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하게 하면 견딜 수 없는 거죠. 차라리 죽이는 게 나아요. 차라리 증거하다 죽겠다 이런 거기 때문에. 근데 똑같은 심정을 느끼는 어떤 청년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 청년이 그냥 가상의 인물이니까 존이라고 합시다. 이 존이 이제 미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항구에서 지금 빨리 가고 싶어가지고. 근데 이 친구가 배를 타고 왔어요. 가는 내내 너무 고단하고 배 안에서 막 괴롭고 또막그 멀미하고 막 죽겠는데 시종일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멀미 때문에 굴르면서도 막 계속 은혜를 받고 있어요, 얘가. 그래서 옛날에 유행했던 그 호랑나비 춤을 막 추면서 지금 막 괴로워하고 있는데 딱 도착했어요. 그랬더니 여기서 막 얘가 불이 붙었어. 그래서 이제 만난 사람마다 예수님을 전하는데 정말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뜨거움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서 막, 너 예수님 알아? 그분이 누구신지 알아? 도대체 그분이 누구시냐? 그분으로 시작해서 그분으로 끝나는 거야. 그분밖에 없는 거야. 이러면서 막 하는데, 신기한 게 이게, 조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게, 여성분들 중에 코가 없어. 그때도 성형 부작용이 있었나? 그때도 수술이 유행이었나?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타임지 모델로 나오셨던 그 무슬림 여성분 보셨죠? 얼마나 잔인하게 여성들을 학대합니까? 그 무슬림들이 여성의 코를 자르고 그런 무시무시한 자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땠을 것 같아요? 1903년 그쯤에 우리 같은 그러니까 우리가 무슬림은 아니었는데 여성의 코를 자르는 그런 흉악한 자들이었죠. 예수님을 모르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게또 예수님께서 모든 증거를 다 보여주셨는데도 안 믿는 게 죄예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그 죄인들이 지가 의롭고 지가 선하고 지가 도덕적인 존재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짓이 뭡니까? 여성들 코나 자르는 짓들을 하고 앉아 있는 거죠. 근데 그때 예수님 때문에 미쳐버린. 그러니까 저도 미쳤거든요. 예수님한테 미쳤어요. 그래서 요새 저한테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 교수 미쳤지. 미쳤습니다. 지금. 제대로 미쳤어요, 지금. 여기서 더 미치고 싶어요. 괜찮아요. 막. 그래, 나 미쳤다. 요즘 제가 내건 슬로건이 그겁니다. 그래, 나 미쳤다. 확실히 미쳤다. 예수님께 확실히 미쳤다. 너도 미쳐라. 이건데, 완전히 예수님한테 미친 그 청년이 이제 예수님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이제 1년이 지났어. 그랬더니 코가 잘린 분이 뜨겁게 기도하면서 변신해가지고, 내가 이런, 구속받고 코나 잘리는 학대당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창조해주신 정말 존귀한 자구나. 이걸 깨닫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말씀도 읽고 기도하고 이러면서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서가고 있어요. 근데 이게 막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그 감격을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1904년이 딱 되니까 미국 정부에서 철수해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야, 너네 지금 한반도에서 일본하고 러시아가 전쟁을 하니까 너 철수해라. 왜냐하면 네 안전을 보장할 수가 없다 이러는 겁니다.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하죠? 알겠습니다. 빨리 짐 싸죠. 짐 싸러 가야 되죠. 근데 이 선교사들이 희한하게 우리는 안 갑니다 이렇게 됐어요. 이건 실화예요. 저는 가상인물인데 이건 실화입니다. 그럼 왜 그 사람들 왜 안 가요? 미쳤어? 근데 미쳤어요. 공통점이 다 미친 거예요 지금. 근데 거기서,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거기서 짐 싸서 가면 미친 거예요. 근데 안 믿는 사람이 볼 때는 얘들이 미쳤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확실히 미칠수록 나라가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게 파악한 게 뭐냐면 이 교회가 심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뛰어서 뜨거운 피를 공급하면 나라가 살아요. 근데 이 심장이 죽으면 다 같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악한 것들은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그 심장을 죽이려고. 심장이 안 뛰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심장이 힘이 없어지고 뛰지 않고 멈추면 다 죽는 거니까 저 악한 것들은, 악한 세력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돼. 그러니까 우린 생명의 사람들인데 여긴 죽이는 거죠. 근데 그걸 어떤 걸로 포장해서 나쁜 걸로 만들어갖고 그 뛰는 심장을 멈춰야 돼. 근데 우리는 멈출 수 없다. 왜냐면 예수의 사람들이니까. 이건 절대로 멈출 수 없다. 그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지난주에 하와이에 있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놀러 와가지고 막 기쁘게 하고 있는데 저만 비장해. 그러니까 미친 사람이 확실하죠. 하와이에 와서 비장해. 와이키키에 가서 비장해. 이러면 이상해. 근데 거기서 딱 그 땅 위에 서갖고 숨을 들이마시는 거야. 이렇게 공기를 들이마셔요. 그러면 뭐가 느껴지냐면, 여러분도 같이 느껴보세요. 우리 한국인 이민자들의 땀냄새, 그다음에 고통 속에서 그 고통을 참으면서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정말 비참하지만, 그리고 뭡니까? 이미 그 주한한테 이제 매료돼갖고 예수님을 만나버렸지만 여기 와서 또 거의 반노예와 같은 고된 노동을 견디면서 그 얼마 되지도 않는 월급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주일에 교회에 가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우리나라를 독립시켜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이러면서 피를 토하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 주님께서 받으시고 나라를 세워주신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잃어버려도 되겠습니까? 그 심장인 교회가 없어져도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그런 썩어빠진 상태에 와 있는 겁니다. 우리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걸 제가 숨 쉴 때마다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고통 속에서도 절대로 낙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어떤 순간이 와도 어떤 고통이 와도 우리는 그걸 참고 견디면서 오직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그 불길을 뜨겁게 지펴서 교회가 터져나갈 때까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나의 심장을 우리 예수님께 바치겠다 이런 각오로 우리가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 것입니다. 그런 것이죠. 그런 역사 안에서 우리가 더 뜨겁게 우리 예수님을 회복하는데, 저는 사실 여기 와서 기도할 때 깜짝 놀랐어요. 찬양하는데 예수님과 신부에 대한 얘기가 막 나와서 제가 여기 우리 교회 오면서 기차 안에서부터 기도하면서 뭘 봤냐면 어거스틴이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봤는데, 저는 그래요. 여기 교회의 탈을 쓰고 목사의 직함을 걸고 동성애 오케이 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을 사랑해 본 적이 없는 자구나. 그걸 느낍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라는 그 마음을
제가 회심하면서 너무나 깊이 가슴이 아플 정도로 예수님을 느끼면서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 사랑하십니까? 또 내 아내, 또 내 가족 다 사랑하십니까? 근데 그 사랑이라는 게 저는 회심하면서 알게 된 것이 얼만큼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근데 그게 이 창조주의 의미가 우리에게 다 담겨 있기 때문에 그걸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너무 간절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나 자신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나에게 부어주신 그 창조주의 그 의미 때문에 나를 사랑하게 되고 내 아내를 사랑하게 되고 내 친구들 또 우리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인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게 되고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어떻게 더러운 것에 내어주는 거를 생각합니까? 근데 어거스틴이 뭐라 그랬냐면요, 그 하나님의 의미가 아닌 그 피조물과 그 대상 그 자체를 사랑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원리라는 거예요. 그 깊은 사랑의 원리라는 게 얼마나 사무치게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나라에 과연 희망이 있는가 이러면서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는가 이 나라에 희망이 있는가 이런 걸 스스로에게 물으면서 사실 도망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에요. 저 별로 좋은 사람 아니에요. 저희 집이 지금 해운대인데요. 바닷가에 앉아가지고 아내한테 언제 도망갈까? 어떻게 또 효과적으로 도망칠까? 이런 거 궁리했어요. 왜냐하면 제 눈엔 다 보여요. 이게 어떤 상태인지. 그래서 우리에게 과연 이게 도망치는 길밖에 없는가? 이러면서 제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때 그러면 아까도 제가 농담처럼 그랬는데 저쪽 진영에 있게 놔두셨으면 지금 한 자리 할 텐데 왜 분리할 때 또 돌려놓으셨나요? 농담처럼 얘기하거나 아니면 이게 뭡니까 지금? 그러면 저는 회심을 왜 한 거예요? 이거 교회도 없어지고 나라도 없어질 판인데 저는 뭡니까 이게? 왜 회심을 시키신 거예요? 막 이런 의문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진짜 도망가야 됩니까? 막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또 저를 미친 듯이 은혜를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딜 수가 없게 만드시는데 이건 도대체 뭡니까 이게?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예요. 이 교회를 왜 그렇게 쓰러뜨리고 싶었을까에서부터 이 하나님을 향한 이 사무치는 사랑의 본질은 뭐냐? 이런 것들이 막 소용돌이 치는 거예요. 제 내면 안에서. 그러니까 뭐냐면 이분을 그래서 제가 다시 막 회복될 때 너무나 많은 마음을 부어주신 것 중에 루터가 죽을지도 모르는 길에 불려나갈 때 그때 했던 기도가 제 마음을 사무치는데 지금도 그것만 보면 막 감격이 돼서 루터가 죽을지도 모르지만 나가기 전에 기도를 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첫 마디가 뭐냐면 주여 저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아주 순한 양처럼요. 이렇게 시작해요. 근데 벌써 이거 말하는 순간에 우리 저랑 필이 통하시는 분은 벌써 눈이 촉촉히 젖으실 거예요.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그랬죠. 나를 사랑하고 내 몸을 사랑하고 하는 그것의 의미가 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루터가 답을 말해요. 뭐냐면 주님 제가 제 몸이 저 길바닥에서 잘라지고 찢어지고 또 그걸 태워서 제가 떼버린다고 해도 저는 당신과 영원히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두려운 거는 우리 예수님과 분리되는 거죠. 제 몸이 잘라지고 쪼개지고 태워지고 제가 되는 게 두려운 게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회심하기 전에 가장 이해할 수 없고 가장 두려웠고 가장 궁금했던 게 바로 그 신앙입니다. 도대체 이것의 정체가 뭐냐? 그러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죽음의 공포를 극복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는 게 빨치산들이 포위된 상태에서 전투를 하다가 죽는 거하고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죽음의 공포를 극복해서 순교하는 것과의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내가
이것을 이룩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신념으로 이데올로기로 똘똘 뭉쳐서 전투에 나갔는데 포위돼서 죽어야 되는 빨치산하고 내가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서 기쁘게 죽는 그 감격하고 요 차이가 느껴지셔야 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제가 회심하기 전에 왜 이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가? 이 신앙의 정체는 무엇인가? 아무리 이데올로기로 무장을 시켜도 포위돼서 죽긴 해도 죽음의 공포를 극복하는 건 인간에게 너무나 어려운 일인데 이들은 왜 하나같이 죽음의 공포를 극복하는 이런 엄청난 신앙을 갖고 있냐? 이 정체가 뭐냐? 그러면 그것이 가장 마귀가 두려워하는 거다. 간담이 서늘한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에게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던 그 꽃다운 나이의 선교사들이 거룩한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고 여기서 그냥 순교해버리는 그 거룩한 신앙 때문에 우리가 변화돼서 그 하와이에서 그 고통을 견디면서 나라를 세우겠다는 그게 가능해지고 그 이전에는 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지금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상륙했다는 그 영국을 생각해볼까요? 그 전으로 가면? 그러니까 도대체 이 좌니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런 사람으로 돼 있죠 지금? 생전 구경도 못해본 이상한 한반도라는 땅에 와가지고 처음 만났는데 코가 없는 여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가 변화된 것을 보고 죽을지도 모르니까 철수하라는데 난 못 갑니다 이러고 앉아있는 얘의 정체는 뭡니까 지금? 그래서 또 그걸 거슬러 올라갔더니 아 이것도 만만치 않네 이게. 제가 스코틀랜드를 사랑했던 게 언약도 때문입니다. 언약도 회심하고 나서 언약도 하세요. 그 위대한 신앙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에딘버러에서 그레이 프라이어스 처치라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영국에 상륙하신 우리 교회 목사님들 축복합니다. 정말 축복합니다. 거기를 다 살려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이 있는 곳이 지금 얼마나 타락했냐면요. 그 교회 한 군데에서 1200명이 순교를 합니다. 그 교회 마당에 감옥이 있는데요. 이게 노천 감옥이에요. 왜 노천 감옥이냐면 보통 감옥은 못 도망가야 감옥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천장이 없어요. 그래서 원하면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람들 다 잡아다 놓고 야, 갈 사람 가! 했는데 안 가고 죽는다. 그러니까 제가 그 현장에서 제 자신에게 끊임없이 물었던 질문이 뭐냐면 이 신앙의 정체는 뭐냐?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쇠창살이 있고 천장이 덮여서 감히 탈옥할 생각을 못 낸다 그러면 그냥 포기할 수 있는데 천장이 없어요. 마음만 먹으면 옆에 사람이 서로 도와주면 도망칠 수가 있어요. 근데 왜 중요한 게 도대체? 근데 그 노천에서 비도 맞고 배고프고 이러면 사람 본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거 거기다 죽음의 공포 엄습하면 도망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 왜 도망 안 치고 다 죽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거기서 감격에 눈물을 흘리면서 나도 그와 같은 신앙을 향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얘 진짜 미친놈이네. 왜냐하면 1200명 죽은 자리에 와서 지도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이러고 있으면 안 믿는 애가 볼 때는 얘 뭐지 이게 지금 납득이 안 가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럼 도대체 왜 이 사람들 뭐냐 이게 정체가. 근데 그게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 의문이 다 해결된다. 뭐냐면 이분이에요 바로. 이분이 바로 진리 그 자체신 거예요. 거기다가 저는요 그 원리를 알아버린 게 청교도 신앙에서 진짜 뛰어난 그 영성의 목사님이 존 오웬이라는 분이 있는데 제가 이거 공부하다가 이게 죄를 인간이 어떻게 이기냐. 제가 예전에 스님도 했던 거 아시죠? 저 헤어스타일 보니까 딱 필요 오시죠. 예를 들어서 남자 스님이 지켜야 되는 계율이 한 300개 넘어요. 그러면 그걸 벽에다 써놓고 몇 분 만에 무너지나 체크해볼까요? 다 같이?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인간이 죄를 이기냐 이거예요. 근데 존 오웬이 주로 했던 게 청교도 이 신학의
핵심인데 죄 죽이기야. 그리고 죄의 지배, 은혜의 지배야. 그래서 제가 이게 되게 재밌게 느낀 게 뭐냐면 요새 교회들마다 성경 공부하는데 밑줄 쫙 돼지꼬리 땡냐 이래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사람 이름 외우기 이러면은 죄를 이기죠잉. 그거 열심히 외워갖고 발음도 희한한 거 막 이름 막 다 외우고 줄줄 외우면 툭 치면 툭 나오고 퀴즈 대회에서 1등하면 다 이겨버리죠. 맞아요? 유혹이 닥쳐오고 죄의 유혹이 막 스멀스멀 기어나오면 이름으로 물리치죠 막 이렇게 팔팔 이러면서 끝내주죠 막 퀴즈 왕 돼갖고 성경 퀴즈 왕 죄를 이겼다 이러면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니까 이상하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머리로 관념으로 이해한 게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데올로기나 사상 전문가잖아요. 저쪽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데올로기는 무의식의 레벨에서 작동합니다. 무의식의 레벨에서 작동해요. 근데 그거 이론적으로 막 하면 지금 저녁 먹고 싹 졸릴 텐데 다 저랑 함께 예수님 만나러 가실 수가 있어요. 근데 무의식의 레벨에서 이게 작동을 하는데 크리스찬이 말씀을 의식의 레벨에서 외우고 앉아있으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도대체 그 매갈이 없는 크리스찬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났다고 주장하는데 우울증에 걸리고 이런 크리스찬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이게 이제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무슨 얘기냐면 그리고 저분들 사실은 제가 오늘 뭐 좀 세게 위험한 얘기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등장하니까 사실은 제가 있었던 진영보다도 누가 더 저를 미워하나 했더니 교회에 탈을 쓴 사람들이 더 저를 싫어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게 제가 아까 식사할 때도 우리 교수님께 말씀드렸는데 원리가 뭐냐면 황장엽이 기순을 하면 나만의 좌파들이 더 겁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정체가 드러나니까. 그러면 제가 이러고 다니면 누가 제일 겁나냐면 원래 그거 하던 애들은 겁이 안 나요. 왜냐하면 원래 하던 거니까. 배신자가 나가서 우리 실체를 드러내네? 이러면서 이제 좀 기분 나쁠 뿐인데 교회에 탈을 쓰고 앉아있었는데 여기서 제가 자꾸 터뜨리면 어떻게 돼요? 들통나잖아요. 그럼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지금 목사 탈을 쓰고 교회 탈을 쓰고 앉아있었는데 그 실체가 이거다 이러면 얘들이 큰일 났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더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리가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많은 애들이 탈을 쓰고 들어와 있느냐 이게 제 눈에는 다 보여요. 웃기는 애들이죠. 무슨 얘기냐면 어떻게 목사직함을 가진 사람이 지금 돌아다니면서 한다는 얘기가 한국 교회에 대안이 인문학이래요. 그래서 음? 실제 검색해보세요 구글에. 근데 또 교단도 보수교단이에요. 그러면서 누구랑 돌아다니냐면 6.25가 통일전쟁이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수 중에 정신나간. 근데 미 제국주의자들이 여기 끼어들어가지고 안타깝게 통일을 못했다고 괴로워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통일이 됐으면 어떻게 되니? 고죠. 우리 여기서 집회하는 게 아니라 협동농장에 있습니다 지금. 지금 노동 끝나고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상 학습해야 돼 지금. 이게 예배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이런 게 아니라 여기서 끌려오신 분 있어요? 혹시? 이정훈 교수 온 된다 너 가자. 그리고 잡혀오신 분. 그게 지금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안타까운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이랑 목사가 다닌다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그분이 얼마 전에 저랑 설전을 벌였어요. 인터넷에서. 그래서 나는 너를 알지. 네가 같이 다니는 그 김 교수님을 알지. 무슨 생각하는지도 다 알지. 그래서 네가 말하는 한국교회 대안이라는 그 인문학의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도 알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분을 지 이데올로기로 편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정신 상태가 왜 저 모양이지? 간단합니다. 예수님보다 더 높으면 돼요. 그러니까 지가 배운 푸코라는 철학자가 동성애 하다가 에이즈로 죽은 그 철학자가 예수님보다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윤리학을 가르치는 교수가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푸코의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해라 이렇게 가르쳐요. 오, 그래서 저는 성경은 성경께서 가르쳐 주셔야 되는데, 그럼 아, 저 무지한 네가 교수야 이렇게 무지해. 근데 제가 푸코 공부 꽤 많이 했거든요. 오늘 맞짱 떠볼까요? 근데 내가 푸코를 몰라서가 아니고 성경을 어떻게 푸코가 가르쳐주는 걸로 이거 성령께서 가르쳐주셔야지. 그러면 벌써 애가 이상한 애야. 왜냐하면 머리가 나쁘든지 뭐가 지금 무식해가지고 성령이,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뭘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성령께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를 인정을 안 하는 거잖아 지금.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지가 배운 그 철학이 예수님보다 높은 거예요 지금. 근데 이제 이런 게 왜 가능하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제가 왜 그렇게 교회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냐. 교회에서 저한테 뭐 피해 준 거 있어요? 없어요. 근데 저는 뭐였냐면 뜨거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농담으로 제 아내한테, 야, 당신 참 복도 없어. 그때는 우리가 밀릴 때인데 여기서 투쟁할 때는 그때 내가 고생한 걸 다 봤는데 이제 좋은 세상이 왔는데, 해방 세상이 왔는데 또 이제 여기서 예수님 부르셔갖고 지금 다시 또 핍박받아 또 이제 지하에서 싸워야 돼 지금. 그러니까 아, 이게 이분은 참 복도 없어요. 근데 거꾸로 생각하면 엄청 복 있는 분이죠.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을 만나버렸잖아요 우리가. 끝난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뭐 저한테 무슨 뭐 혜택을 줘봤자 제가 좋아하겠어요? 오직 예수인데? 아유, 웃기지 말라고 하세요. 필요 없어요. 뭐 지하로 다니든 공중으로 다니든 관계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뭐였냐면, 왜 그렇게 교회를 잡고 싶었는가, 제 그 뜨거웠던 그 마음에 이 한국 사회를 바꿔서 정말 좋은 사회를 만들고 좋은 나라를 만들어 보겠다는 그 뜨거움 때문이에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제가 굉장히 의로운 자라고 하는 어떤 강력한 믿음이 있는 거죠. 나는 의롭고 정의로운 자이기 때문에 이 썩어 빠진 애들을 싹 쓸어버려야 되겠는데, 가장 걸림돌이 누군가 할 때 교회야. 그러니까 내 생각과 항상 정면으로 배치되는 놈들이 저기 다 모여요. 아, 저걸 좀 부셔야 되는데 어떻게 부시면 될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안 지나서나 예수님 생각이 아니라 이제 안 지나서나 어떻게 하면 한국 땅에서 교회를 쓰러뜨리냐, 이거죠. 왜냐하면 교회가 다 사라져야 혁명이 되거든. 교회가 살아있으면 혁명이 안 돼요. 사사건건 걸려요. 그러니까 그 당시 제가 생각했던 모든 이데올로기적인 사유, 저를 사로잡았던 철학들, 이런 것들과 항상 정면으로 부딪혀요. 이게 영적전쟁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너무나 싫은 거예요. 이걸 다 어떻게 그러면 효과적으로 싹 쓸어버리냐, 이거잖아요 지금. 저한테 피해 준 거 없어요. 아, 교회에서 무슨 피해를 줬어요? 지나가다 새벽에 저 사람들은 왜 울면서 기도를 하지? 이런 궁금증은 있었어도 저한테 피해 준 거 없어요. 근데 왜 그렇게 없애고 싶을까요? 이게 영적전쟁이에요. 영적전쟁. 그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교회를 토벌하려고 별 작전을 다 피다가 별의별 거 다 했어요. 그거 일일이 얘기하면 지금 오늘 밤 꼬박 새야 되니까 다 건너뛰고 중요한 거 몇 개만 얘기 드리면, 기독교계가 세운 사립학교 이거 반드시 쓰러뜨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애들을 세뇌시키거든. 그러니까 애들이 세뇌돼가지고, 여기 보세요 청년들. 아까 뜨겁게 찬양하잖아. 이런 청년들이 있으면 혁명이 안 돼요. 세뇌돼가지고. 그러니까 이 청년들을 빨리 혁명의 일꾼으로 지금 데려와야 되는데, 얘네들이 은혜를 받기 때문에 데려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보다 더 어릴 때 빨리 획득해야 돼, 얘들을. 그러니까 전쟁이에요, 이게. 누가 먼저 획득하냐. 그러니까 기독교가 세운 학교 빨리 쓰러트려야죠. 마음이 급해요. 그래서 대광고 쳤잖아요. 그래서 이겼어요. 그 다음에, 뭐, 다른 거 다 스킵하고, 그거 있잖아요. 그 무시무시한 거.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그게 뭐냐면, 2008년에 종교편향방지법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었는데, 11월 달에 이 법이 될 뻔했어요. 근데 그 법을 제가 1년 전에, 2007년에 기획했어요. 그게 핵심 골자가 뭐냐면, 공적 영역에서 기독교 소리를 내는 사람들을 싹 쓸어버린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국공립학교 교사들, 그 다음에 공직에 있는 장로님들 싹 쓸어버리자.
그래가지고 그걸 기획했는데, 간단해요. 원리는, 국가공무원법에 우리나라 이 정치사 때문에 정치중립 의무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비례해서 종교중립 의무 조항을 신설하고 처벌 조항을 딱 탑재하면 쓸어버립니다. 한방에. 근데 여러분 그걸 섬뜩하죠. 근데 그걸 딱 기획해 놓고 제가, 제 자신도 그렇게 빨리 입법 되기 직전까지 갈 거라고는 예측을 못 했어요. 그래서 그걸 딱 기획해 놓고 숨어 있었어요. 어디에 숨었냐면 좀 쉬려고. 그래서 3대 입법과제라고 그거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사립학교법 개정안, 지방자치법 개정안 듣기만 해도 소름이 딱 끼치잖아요. 공적 영역에서 기독교 색깔을 내는 사람들을 싹 쓸어버리기. 학교, 국공립학교를 포함해서 사립학교에 이제 완전히 기독교색을 싹 쓸어버리고, 심지어는 지방정부에까지 싹 쓸어버리면 전국을 싹 쓸어버리고, 와, 이거, 이 3대 입법까지를 실현하면 끝이다! 이래놓고, 기획해놓고, 절에 딱 숨어 있었어요. 그러면서 쉬면서 제 개인 연구도 할 겸. 그리고 또, 이게 혹시 딱 세팅이 됐는데도 기독교가 살아있으면, 그땐 뭘로 쓸어버리지? 이걸 이제 고민하는 거죠. 이제 들어가서. 그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고 있었는데, 아, 이거 참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평상시 같으면 절에 있으면 마음이 편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불안하고, 앉아있기가 힘들고, 이상해. 그래가지고 두통도 오고. 그래서 절에서 멀어지면 괜찮아. 오면 또 그래.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이러다가 제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때는. 딴 때랑 달라갖고. 그래서 이분께 전화를 드렸어요. 그래서 내가 집에 가도 되겠소? 이랬더니 이분이 버럭 하시면서 남자가 의지가 부족해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무슨 학자가 되겠어 이러면서 아니 끝장을 봐야지 그러면서 자기가 무슨 한석봉 엄마인 줄 알아요. 그래서 저한테 자긴 떡을 쓸 테니 계속 공부를 하래. 그래가지고 아 근데 공부는 하는데 지금 너무 힘드니까 일단 갑시다 이래가지고 왔어요. 그랬는데 제가 CTS보다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예수님께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조롱하다가 죄인? 웃기고 있네. 너나 잘하세요. 이러고 있는데 진짜로 죽는 줄 알았어요. 혀가 딱 굳어버려요. 말을 더 못하겠어. 조롱을 못해요. 그대로 앞으로 이렇게 엎드렸는데 그 순간이 실제로는 어느 정도 시간인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이제 그게 싹 지나간 다음에 정신을 차렸을 때, 근데 그 순간에 바로 뭘 알았냐면 내가 얼마만큼 부패한 죄인인지 알겠더라고요. 근데 그때 정확하게 완전히 깨닫게 된게내 안에는 정말 이 먼지만큼의 의로움도 없었다는 거예요.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거를 그때 알아버렸어요. 근데 제가 그러고 돌아다닐 때 제일 강력했던 게 뭐냐면 나는 의인이고 이 땅에 정의를 실현한다 했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나 역설적으로 나한테는 의로움이라는 건 티끌만큼도 없다는 거를 알아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또뭘 알았냐면, 아, 여기서 그냥 죽어도 나는 우리 예수님께 항변조차 할수 없는 그런 죄인이구나. 찍소리 할수 없는 자구나. 그냥 죽어도 어쩔 수 없는 자구나. 그러면서, 아, 나는 죽었구나, 이제.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거기서 죽이지 않으시는 거죠. 그런데 그때 뭘 알아버렸냐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분이 죽으셨구나. 그걸 알아버린 거예요. 감당이 되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냐는 거예요.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그 사건이 있은 뒤로 십자가만 보면 통곡을 하는데 차를 운전을 못해요. 왜냐하면 눈물이 나니까 앞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차를 다 세워놓고 다 울고 출발을 해야 돼. 근데 십자가가 왜 이렇게 많아? 절시대. 이게 갈 수가 없어. 아, 그런데 이게 뭐냐면요. 아, 제 무의식까지 알았던 것 같아요. 뭐냐면 이분이 누구시냐 이게. 그러니까 회심한 뒤에 시간이 갈수록 그게 더 강렬해지는 거예요. 그게 알아지니까 뭐냐면 이분이 창조주셨어. 근데 그 창조주가 어떻게 사람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그것도 나 같은 쓰레기를 위해서 죽으시냐. 그러니까 좀더 훌륭한 사람을 위해서 죽으셔야 되는데 어떻게 나 같은 쓰레기 같은 인간을 위해서 이건 같이 그러니까
똥은 걸음이라도 되지. 이거, 이 존재는 뭐냐, 이게 도대체 이게. 근데 이런 타락하고 지가 의롭다고 그러고 다니는 이 정말, 정말 이거 진짜 대책이 없고 어디 쓸데도 없는.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열심히 할수록 많은 사람을 다 죽음의 구렁텅이로 같이 가자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그 인도를 받는 거잖아요. 다 같이 죽자, 이거 아닙니까, 지금. 나만 죽는 것도 아니고, 야, 다 같이 죽자, 이거 아닙니까, 지금. 예수를 못 만나면 죽는 건데, 그걸 못 보게 해갖고 전부 다 사로잡아서 갑시다. 그럼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금? 죽으러 가는 거잖아요. 다 죽는 거예요. 예수님을 못 만나면 그분이 누구신지 모르면 그냥 다 죽는 거예요. 죄 안에서. 근데, 아, 그거를 알아버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하신 분이 죽을 수밖에 없으셨구나. 근데, 아니, 이렇게 위대하신 창조주가 왜 죽냐는 거예요, 대체. 그것도 이렇게 형편없는 자를 위해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냥 죽으시고 끝난 게 아니에요. 부활하셔서 이거더라고요. 부활하셔서. 그러니까 보면 로마서에도 보면 파워라는 단어가 딱 있어요. 파워. 부활의 능력으로. 근데 저는 이게요 막 심장을 때리는 것 같아요. 그 능력인 거지.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아까 존 오웬 말씀드렸잖아요. 청교도 신앙의 그 핵심이 죄를 이기는 능력이 바로 그거더라고. 그 파워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죽음의 권세를 이겨버리는 그 파워, 그 능력이 바로 와, 죄를 이기는 능력이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확실히 깨달은 게 뭐였냐면요. 회심하는 과정에서 죄를 이길 수 있는 거는 바로 그분의 부활하신 죽음의 권세. 죽음의 권세가 바로 죄잖아요. 죄의 핵심이에요, 이게. 근데 이걸 이길 수 있는 거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는 바로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그 능력이더라고. 이게 죄를 이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존 오웬이 그렇게 강조한 핵심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지배, 은혜의 지배인데 제가 죄의 지배의 상태에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능력으로 죄를 이겨버리는 은혜의 지배에 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제가 사랑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아내에게 그 하나님의 의미 가 담겨 있고 그걸 너무나 사랑하니까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돼요. 내 자신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게 아낌없이 내 심장을 바칠 수 있는 그 사랑이 막 솟아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이 살아나신 다시 사신 그 파워로 내가 살기 때문에 죄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와 이런 엄청난 게 그러니까 뭐냐면 바로 이분이 누구시냐 그걸로 다 끝난다. 다 끝난다. 엄청난.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그 바로 도마한테 찾아오셔가지고 지금도 이자가 그렇게 예수님 따라다녀놓고도 뭔 의심이 그렇게 많냐 이러면서 그 못자국 난 손을 같이 만져주시고 옆구리를 같이 이렇게 만져주신 바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와, 이 파워는요 이 지구상에서 더 센 거 찾아봐. 왜냐하면 그분이 창조주시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제 제자들한테도 야, 너 그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이 그 엄청나신 그 위대하신 창조주가 너와 함께 하시는데 네가 어떻게 노트북에 이상한 거 다운받아가지고 사람 없을 때 그걸 열어볼 수 있겠니? 사람은 없지만 예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시청할 수 있겠니? 몰입이 되겠니 거기? 이러면 얘가 와 지워야겠는데 그 외장 하드를 버려야겠는데 이런 거죠. 근데 걔 스스로 그걸 절대 못 버립니다. 아까워서 새로 다운받기 힘들거든. 그런데 그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이걸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거죠. 와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네. 그러니까 거기에 바로 여러분 보세요. 자, 이 친구 얘기를 왜 했냐면요. 근데 이 친구에게 바로 그 복음이 들어가지 않고 뭐가 들어가 앉으면 되냐면 이데올로기가 싹 들어가면 얘가 변신할 뻔입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제가 이 친구에게 우리 예수님을 전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막 제가 눈물 콧물 쏟아가면서 막 얘기하니까 야, 우리 교수님이 좀 정상은 아닌데 강의실에서는 괜찮았었는데 이러면서 의심을 하다가 몇 번 그걸 하니까 얘가 아, 나도 한번 믿어볼까? 왜냐면
저렇게 진지할 수가 없잖아, 미쳤어요. 그래서 아, 뭐가 있나 보다 이러면서 믿게 됐어요, 얘가.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 제가 얘기하면, 야, 너 그거 노트북에 지금 빨리 가서 다 지워라. 그러면 예, 교수님. 그러면서 제 방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사실은 외장하드가 있어요. 여기에만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그럼 그것도 버려라. 빨리 기숙사 가서. 그러면 예 하고 가서 버려요. 근데 얘가 이 뭡니까? 그 예수님을 못 만나고 다른 이데올로기가 얘한테 싹 들어가면 얘가 제 멱살을 딱 잡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요게 혁명이에요. 요게 혁명이에요. 그러니까 자, 이 영적 원리가 자, 존이 스코틀랜드에서 언약도들이 예수님에 미쳐버리고 잉글랜드에서 청교도들이 예수님께 미쳐가지고 여러분 그게 얼마나 무시무시하냐면 교회에 탈을 쓰고 세팅해놓으면요 그 안에 들어와 있으면 나 지금 예수님 믿는 걸로 착각해갖고 면죄부 사고 이러면 다 죽는 거예요. 지금 그 부활하신 주님을 못 만나고 면죄부나 사고 고해성사하고 가서 담대하게 죄짓고 왜냐하면 가서 또 하면 되잖아요. 고해성사 이 짓 하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종교개혁 정신 차려. 루터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된다 그러니까 오직 믿음. 그런데 제가 회심하고서 정신을 번쩍 차리고 보니까 도대체 한국 사람들이 뭘 믿냐 이게.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들이 믿음의 결과를 믿고 있어. 구원의 결과를 믿고 있어. 뭘 믿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건 맞는데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고 지금. 그게 지금 생사를 가르는 문제예요 지금.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게 맞는데 뭘 믿냐고. 그게 지금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라고 지금. 타협할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보세요. 회심한 뒤에 얼마나 민감해졌냐면요. 예수님 아닌 어떤 거를 내 안에 들여놓느냐 타협하느냐 여기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저보고 어떤 자들이 근본주의라고 욕을 해요. 넌 그러면서 인터넷에서 욕하는 놈들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이정훈 교수 그러니까 극단적인 거 하다가 변신한 놈들은 조심해야 돼 이러는 거예요. 근본주의자다 이래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 나 극단적이야. 나는 용납이 안 돼. 뭐냐면 하고 많은 스포츠 중에 왜 크리스천이 요가를 합니까? 쓰잘데기 없는 짓거리를 왜 합니까? 그러면서 자꾸 뭐해요? 내 안에서 타협을 해요. 그러면서 이건 괜찮겠지? 저건 괜찮겠지? 그러면서 예수님 아닌 걸 자꾸 들여놔. 아 이거 오케이? 저거 오케이? 타협. 뭐랑 타협을 하고 싶은데요?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지금 누가 죽으셨냐고 묻잖아요. 제가 누가 죽었냐? 저 같은 쓰레기를 위해서 도대체 누가 죽으신 거냐? 그걸로 도대체 부족하냐? 더 뭐가 필요한데 지금? 거기서 예수님 얼굴에 계속 침 뱉고 싶으냐? 그게 그렇게 하고 싶으냐? 뭘 타협하고 싶냐 지금? 뭐를 더 들여놓고 싶고 그거 괜찮다고 허용하고 싶고 하고 싶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도대체 뭘 믿냐고? 뭘 믿어서 네가 의인이 될 거냐고? 구원의 결과를 믿어요? 그럼 구원파네. 그러니까 담대하게 죄를 지을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일날 회개하면 되니까. 그게 뭔 짓거리랑 똑같아요? 면죄부 파는 짓거리잖아요. 값싼 구원을 파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근데 원리가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분과 함께하면 그런 짓거리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거기서 어떤 타협도 불가능한 상태잖아요 지금.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지금. 그게 뭡니까? 마음속에서 이미 타협할 준비가 돼 있어. 괜찮아. 그리고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밟는 짓입니다. 그게 바로.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마르크스라는 놈이 나오기 전에 마크스를 예비한 놈이 있어요. 그 친구가 포이어바흐라는 친구인데요. 이 친구가 쓴 책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근데 제가 회심한 뒤에 이거 분석하다가 쓰러질 뻔했어요. 뒷목 잡고. 왜냐하면 자 너무 똑같아. 뭐랑 똑같냐면 이게 일종의 복음의 반복음이다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포이어바흐가 지적하는 게 뭐냐면 그겁니다. 여러분 허전하세요? 소외감 느끼세요? 예수 믿으니까 그런 거 없죠. 왜 그래요? 회복이 됐잖아. 그분밖에 없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죄진 놈들 아닙니까? 하지 말라는 거 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왕 되고 싶은 거 아닙니까, 지금 핵심이. 그러니까 포이어바가 가르치는 게 뭐냐면, 너 소외감 느끼냐? 너 공허하냐? 답은 하나야. 너왜 그런 줄 알아? 내가 가르쳐 줄게. 네가 원래 왕인데 왕좌를 예수님한테 주고 네가 지금 종노릇하기 때문에 네 속이 허하고 자유를 모르는 거야. 네가 왜 자발적으로 왕좌를 예수님한테 내주고 네가 왜 종노릇해? 원래 네가 왕인데 이렇게 가르쳐요. 실제로 제가 거짓말 하나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인간의 해방은 어디 있냐면 바로 그 왕좌를 예수님을 쫓아내고 네가 다시 앉으면 돼, 그 자리에. 네가 그 자리에 앉으면 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옛날에 속삭였던 그 친구랑 같은 애네. 야, 괜찮아. 괜히 그러는 거야. 그거 네 못하게 한 거. 야, 해봐. 맘먹을 수 있어. 어? 맘먹을 수 있어. 네가 왕이야, 네가. 근데 원리가 뭐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왕이셔야 돼요. 우리는 거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왕이시면 우리가 존귀해져요. 제가 놀라운 게 회심한 직후에 그 번개 맞아서 딱 쓰러진 뒤에 일어나갖고 밖에 나왔는데요. 뭐가 달라질게요? 그 골목 똑같아. 다 똑같아. 근데 뭐가 달라진 줄 아세요? 너무 아름다운 거야, 세상이. 아니, 어떻게 된 거지? 그러니까 저는요, 제가 비판을 잘하는 사람이었는데, 비판을 하면 거꾸로 제가 꼭 정의로워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게 지방 행정이 이 모양이니까 이게 도로가 왜이 모양이야? 이러면서 갔을 텐데 딱 예수님 만나고 딱 나오니까 아, 왜 이렇게 아름다워 세상에. 그래서 막 바람에 나부끼는 나뭇잎이 막 아름답고 어떤 꼬마가 놀다가 세발 자전거를 딱 이렇게 엎어놓고 갔나 봐요. 근데 걔를 본 적이 없는데 그걸 갖고 놀았을 애가 너무 사랑스럽고 막. 아, 이 세발 자전거가 너무 예쁘고 막. 아? 그전 같아서 어떻게 했어? 애 교육을 이따위로 시키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이랬을 텐데, 아, 이거 딱 보고, 여기서 놀았던 걔가 본 적도 없는데 너무 예쁘고 막.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세상이 지금. 세상이 뒤집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 속에는요, 사랑도 없고 의로움이라고는 아예 찾을 수가 없고 그냥 거지예요. 근데 그분이 함께 하시니까 갑자기 사랑도 할수 있고 그분의 의가 저를 통해서 나타날 수도 있고 그런 걸로 변해 있는 거죠. 와, 이거를 못 잡아먹어서 그 안달이었구나. 이걸 싫어하는구나, 이걸. 그러니까 제가 딱 보세요. 여기다가 깃발을 하나 딱 꼽아놓고, 야, 한국 대표 의인 5명만 모여봐. 딱 이러면 다 지가 의인이라고 그러지. 저는 의의 선봉입니다. 이러면서 막 모인다고. 그래가지고 걔네들이 거기 모여서 오늘부터 여기다가 지상 낙원을 세워봅시다. 이러면 의인끼리 모였으니까 낙원이 되겠지. 나라를 세우면 그러면 뭐가 돼요? 그날부로 생지옥입니다. 생지옥입니다. 근데 반대로 회개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저처럼 예수님 만났지. 그럼 아, 나는 nothing입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러고서 거기다가 예수님만이 존귀와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이러면서 매일같이 막 눈물로 기도하고 찬양하면 거기가 천국이 돼요. 실제로 이 원리가 아, 이거야, 이거였어. 그러니까 저 친구들이 고저 지상낙원을 세워보겠다고 했는데 생지옥이 돼버렸죠. 그러니까 제가 무시무시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악의 대연합입니다. 보세요. 제가 종자연할 때 맨날 논리가 뭐예요? 종교의 자유. 그래놓고 국공립대학에서 야, 찬양하지 마. 예배하지 마. 왜 국공립대학에서 예배? 이러고 쫓아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어? 아니, 무슬림 유학생들이 왔으니까 기도실을 만들어 줍시다. 그게 종교의 자유예요. 왜냐하면 얘들은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안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밥을 먹어야 되니까 할랄 식당도 만들어 줍시다. 그게 인권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크리스찬 애들은 기도를 안 해도 되네? 교회 가서 하라 이거요. 왜 국공립대학에서 니들이 강의실에서 이런 짓을 벌여? 이러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결국 영적 전투의 핵심은 뭐예요? 종교를 미워하는 것도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신기한 게 뭐냐면 유물론자는 종교를 싫어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다른 종교랑은 다 손을 잡죠. 근데 왜 기독교하고는 손을 못 잡아요? 왜 예수 믿는 사람만 쫓아내면 돼요?
왜 그래요? 그게 영적 전쟁이라니까. 그래서 제가 회심한 뒤에 확신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진리가 아니라면 우리를 공격할 리가 없어요. 우리랑 손을 잡지. 그러니까 교회에 탈을 쓰고 타협하자는 자들 있죠? 걔네 교회 아닙니다. 왜냐하면 타협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는 비진리와 타협이 안 돼요. 근데 비진리끼리는 타협도 되고 연합도 되고 다 돼요. 수정하면 돼요. 수정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수정이 불가능해요. 왜냐면 그분을 만났으니까. 그분이 누구신지 아는데 뭘 수정해요? 뭘 수정해? 지금 예수님을 수정해요? 이데올로기로 수정해버려요, 그 자들은. 왜냐면 예수님보다 이데올로기가 높거든. 그러니까 저럴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장담하는데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네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떤 건지 공감 자체를 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들이 하는 짓은 뭐냐면 자기의의 실현입니다. 예수님의 의가 아니라. 그래서 그 한국교회에 답은 인문학에 있다 하시는 그 목사님께 제가 그랬어요. 당신의 의 말고 예수님의 의를 한번 느껴보세요. 이렇게 제가 조언해 줬어요. 그럼 저한테 그러겠죠. 고조 수령님의 의가 더 높습니다. 이분들의 정체는 뭐냐면 그거 통일하려고 그랬는데 미 제국주의자 때문에 그 방해된 거, 그거 그렇게 가슴이 아파. 가슴이 아파.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지금 오늘도 저 미군 저놈들만 철수하면은 고저 영구 평화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중국에 붙어가지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우리 목사님이 상륙해서 다시 살리려고 하는 저 영국이 어떻게 저 지경이 되냐, 제가 그 얘기를 좀 드릴게요. 근데 한 시간쯤 지나니까 이제 졸리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흥분을 했더니 목이 말라갖고. 영국이 저렇게 된 게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북쪽의 스코틀랜드에서는 언약도들이 막 순교를 하고, 남쪽의 잉글랜드에서는 청교도들이 또 난리가 났어. 근데 이런 엄청난 종교개혁에 뜨거웠던 그 신앙인들이 제가 너무 존경했던, 회심하고 나서 이 신앙을 공부할수록 와, 이 사람들 정체는 제가요 얼마나 감동을 받았냐면요, 여러분들 그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의 이 자유민주주의가 꽁으로 생긴 게 아니에요. 종교개혁으로 생긴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신앙의 자유를 주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보여주신 그대로, 칼빈이 뭐라 그랬어요? 기독교 강의에서 보여주신 그대로 믿어라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편의대로 내가 믿기 좋은 방식으로 뭘 가미하거나 타협하거나 이러면 잘못된 신앙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여주신 그대로만 믿으면 다 일사천리야, 다 해결된다 이랬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려니까 어떻게 돼요? 죽여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타협해가지고 아 그래 그러면 아 고해성사 할게요, 죄송합니다, 아 스님하세요 이러면서 그냥 계속 하면은 살 수 있잖아요. 근데 난 그거 못하겠다, 그럼 죽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어떻게요? 그러다가 제가 제일 감동받았던 게 프랑스의 위그노라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진짜 신앙이네요. 엄청나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삶과 신앙을 분리시키는 걸 가르치는 썩어빠진 교회 정신 차려라. 그러니까 제가 종자연할 때 종교 분리를 왜곡해갖고 연막탄을 딱 치니까 말씀을 좀 그렇게 아멘하고 받으면 좋은데 종자연에 제가 뿌린 거를 그렇게 아멘하면서 다 받더라고, 한국 교회들이.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그래서 제가 그때 확신한 게 뭐냐면 보세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11월, 2008년 11월에 통과되기 직전까지 갔었다 그랬죠. 근데 그 법이 통과, 불교도 대회가 일어나가지고 와 하면서 전국이 불타고 하니까, 정부를 압박하니까 이게 통과되기 직전까지 갔대요. 근데 제가 그걸 회심을 안 했으면 승리다 이러면서 좋아했을 거 아닙니까? 회심한 상태로 보고 있으면 어떤 기분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신기하게 하나님 은혜가 엄청나다는 게 저한테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저한테 주셨어요. 만약에 그거 해결 못했으면요, 지금 제가 여기 어떻게 와요? 그러면 교회에서 저 만나면 아이고 장로님이 아이고 우리 이 교수님 덕분에 오늘 잘렸어요 이러면서 저한테 인사하면서 교회에서 악수하면서 아이고 우리 이 집사님 덕분에 제가 학교에서 확실히 잘렸어요 이러면서, 그러면 제가 교회에 어떻게 나가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해결할 수 있도록 그 은혜까지 주시는
분이시랍니다. 너무나 사랑이 많으신 거죠. 아니 근데 제가 그때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아니 이게 통과되기 직전까지 갔는데 교회가 침묵을 하네? 무서울 정도로 침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했냐 그랬더니 기도했대. 아 기도했구나. 그러면 통과됐으면 어쩔 뻔봤냐 이거. 어? 지금 큰일 나는 거야 이거. 교회 싹 쓰러지는 거야. 그 통과됐으면 어쩔 뻔봤냐. 아 근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서울에 무슨 구가 있었거든요. 거길 또 공격했어요. 뭐냐면 여기서 너무 기가 막힌 걸 하는 거야. 좋은 거를. 그러니까 구청장이 믿는 사람인데 장로님인데 그 지역 교회랑 연합을 해갖고 교동 협의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동네마다 지역 교회가 이 공무원 수도 부족하고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복지를 다 커버해 버리는 거야. 어떻게 하냐면 집사님들은 어느 집에 엄마 아빠가 늦게 퇴근해서 애들만 있는지 또 어디에 독거노인 혼자 계시는지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지역 교회와 연합하면 엄청난 효과를 내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연합을 한 거야. 그랬더니 그거를 종자연에서 종교분리 위반이다 이러면서 친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교회와 지방정부가 손을 잡으면 종교분리 위반 아니냐 이러면서 친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심플하더라고. 교회가 받아들이니까 뭐냐면 아 구청 정치 맞지? 네. 교회 종교 맞지? 네. 그게 분리돼야 된다 얘들아. 너네 왜 연합했니? 이거 종교분리 위반이야. 딱 그러니까 아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시위대 딱 짜가지고 들여보내고 계속 쳤어요. 그랬더니 교회들이 다 자기 교회로 들어가서 문 딱 잠그고 우리 관계 없어요. 원래 안 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거.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그거 보고서 아싸 이거 싹 쓸어버릴 수 있겠다 확신이 드는 거예요. 승기를 잡은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쪽 전사들은 사기가 막 왜냐하면 이거 시험 삼아서 쳐본 거거든. 어떻게 나오나 보려고. 근데 만약에 그때 제대로 대응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웃기지 마라 종교분리 그런 거 아니다 그러면서 진짜 종교분리 이론으로 딱 막아서면서 그러면 다른 종교가 소외감 느끼잖아요. 미국에서도 그런 식으로 소송하는 놈들이 뭐라 그래요? 크리스마스 기념하면 유대인이 소외감을 느껴요, 무슬림이 소외감을 느껴요, 다른 종교의 소외감을 느껴요, 편향됐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똑같아.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야 니들도 해 그러면 우리가 받아줄게. 야, 우리 못하게 하지 말고, 이게 선한 일이잖아. 니들이 소외감을 느끼면, 그 소외감. 예. 제가 아까 그랬죠. 이 좌파 철학의 출발이 뭐라고요? 소외감. 소외감. 아, 니들이 소외감을 느끼면, 우리한테 짱돌 던지지 말고, 니들도 해. 같이 하자. 어? 니들도 물질 좀 내갖고, 지금 한국교회가 엄청나게 물질을 내놓잖아요. 모르고 있어서 그렇지. 엄청나요. 얼마 전에 제가 군종장교 출신이에요. 목사님은 아니었겠죠? 근데 어떤 교회에 강의하러 갔는데 일부러 제가 온다는 얘기를 듣고 달려온 김모세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제 군종장교 동기예요 실제로. 둘이 부둥켜 안고 뭐 난리가 났어요. 집사람 옆에 있었는데 와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이 모세 목사님이 계속 연락을 취하려고 했는데 연락이 안 돼서 조교한테 알려달라고 했는데 연락이 안 오길래 나를 피하는 줄 알았어. 그래서 꺽꺽꺽꺽 막 이러시는데 제가 막 너무 사랑스러워가지고 막 둘이서 부둥켜갖고 막 이랬는데 근데 김모세 목사님 얘기를 왜 하지? 그랬는데 그 와중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소외감 타령하면서 치는 방식이 기독교를 공격하는 방식이다 그 말이에요. 소외감 얘기하면서. 그런데 제가 답답한 게 뭐냐면 도대체 이 사람들의 정체는 뭐냐는 거예요. 그때 단결해서 선한 일을 하는데 이게 왜 종교분리 위반이냐. 니들이 소외감 느낀다고 못하게 하지 말고 니들도 해라. 김모세 목사님 얘기 왜 했는지 알았어. 김모세 목사님네 교회에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 얼마나 많은 재정이 지역에 어려운 분들한테 가는지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찰이나 어떤 종교단체가 그렇게 합니까? 안 하거든요. 근데 국민들은 진실을 몰라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 상황이? 근데 그거를 당당하게 알리고 소외감 받는다고 교회를 공격하지 말고 너희들도 하세요 이러면 되잖아요. 소외감 느낀다고 난리치지 말고 같이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공양미 300석을 풀어가지고 같이 하면 되잖아. 같이 이해가 되세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어떤 식으로 대응했어요? 숨고 나 관계없어요? 그랬더니
구청장이 난타당하다가 쓰러졌죠. 그러니까 여론이 어떻게 돼요? 봐, 교회에서 또 나쁜 짓 했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럼 저 구청장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그럴 줄 알았어. 뭐 나쁜 짓 해서 저 매일같이 시위하고 그랬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선 누가, 그분 사라지고 누가 왔어요? 청소년 무지개 센터 만든 사람 왔잖아요. 주사파 출신. 이해가 되세요? 지금 그런 짓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교회에서, 이게 교회가 아니야. 다윗이 물맷돌을 들었는데, 야, 그거 내려놔라, 그거. 이걸 가르치는 게 참신앙인 줄 알아. 그러면서 또 뭔 가르치냐면, 야, 하나님 조롱하는 건 참을 수 있는데, 사회 부조리는 못 참겠지? 자, 짱돌 들자. 이게 미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뉴질랜드 의회에서 동성혼 합법화 법안을 올려놓고 대표연설하는 의원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조롱했단 말이에요. 제가 그 화면을 보다가 다리에 힘이 빠져가지고 제 아내한테 그랬어요. 그날 이 사람 퇴근하기 전까지 제가 막 울다가 기도하면서 도착을 했는데 제가 그 얘기를 해줬어요. 내가 지금 너무 힘이 없다. 울어가지고.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가 저 모양이 되면, 저 꼴이 되면 우리는 여기서 살 수가 없으니까 죽을 준비를 하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조롱하는 건 참을 수 있는데 문맷돌을 드는 거는 신앙이 잘못된 건데 사회 부조리는 못 참겠는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다윗한테 야 문맷돌 내려놔를 가르치면서 다른 짱돌은 집어라 가르치는 게 교회입니까? 제가 오늘 작심하고 온 거예요. 괜찮다.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 종교개혁을 제가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얀 후스가 종교개혁 주장하다가 죽을 때 어떻게 죽은지 아세요? 체코에서? 이 후스가 잡혀가지고요. 너 그거 부인하면 살려줄게. 그러니까 후키고 있네 이러면서 계속 찬양해요. 그러면서 난 니들이 적 그리스도인 것 같다. 나는 예수님만 따라간다. 그럼 죽이고 싶으면 죽여라. 그랬더니 철사줄로요. 뒤로 이렇게 결박을 해요, 사람을. 그래가지고 잡는데 뭐라고 예언을 했냐면 그 후스가 거위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화형을 시키니까 오늘 니들이 거위는 잡아먹을 수 있어도 꼬먹는 거죠. 거위는 꼬먹을 수 있어도 다음에 백조가 나올 텐데 백조는 니들이 감당이 안 될 걸 그랬거든요. 그 백조가 루터예요. 그래서 스위스에서는 기독교 상징할 때 백조 문양을 쓰잖아요. 그게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후스가 그렇게 죽었어요. 근데 이분이 신기한 게 뭐냐면 너무 기뻐하는 거야. 죽으러 가면서 이게 사람이 딱 철사줄에 결박될 때는 공포가 확 오기 때문에 무섭게 되거든요. 그러면 혹시 뭐 자비를 베풀어 달라든지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데 이 사람이 너무 기뻐하면서 찬양과 기도를 하면서 가요. 그런데 불을 붙이니까 이게 얼굴을 확 덮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리고 너무 기쁘게 가버리니까 다 공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종교개혁도 그냥 루터가 빡 나온 게 아니고 그 전에 훨씬 전에 예비한 사람이 영국에 있었어요. 존 위클리프라는 사람이. 이 사람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그러다가 죽이려면 죽여라 이랬는데 손 대려고 하니까 딱 갔어. 손 대기 전에 하나님 품으로. 멋지죠? 그랬더니 이놈들이 위클리프 시신을 가져다가 태워갖고 죄로 만들어갖고 뿌려. 그러면서 야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나중에 부활을 못하겠지?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그걸 읽다가 공부를 하다가 깨달은 게 뭐냐면 아 이놈들이 뭘 제대로 알았네. 왜냐하면 계속 위클리프가 이단이다 이러고 정죄를 했잖아요. 그러면 진짜 이단이면 부활을 어떻게 해? 예수의 사람이 아닌데 부활을 어떻게 해 이 사람이?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놈들이 아 그걸 알고 있었네. 지금 제가 그걸 읽다가 얘네들이 뭘 제대로 알고 있었네 사실은. 그러니까 뭡니까? 마귀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실제로 괴롭혔는데 사실은 이게 지들도 무서운 거야 지금. 부활하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그 짧은 생각에 이거 불로 태워서 가루로 만들면 부활을 못하겠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우상 숭배자들 아닙니까? 미신에 빠져있는 거지. 그러니까 부활이 뭔지도 모르는 자들인 거죠.
우리가 몸을 가루로 만들고 빠면은 부활이 안 되네. 약국에 있는 그걸로 이렇게 갈면 부활을 못 해네. 야, 이 바보 같은 놈들. 그러니까 얘들은 그러니까 제대로 모르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제가 횡설수설하는 게 아니라 이 얘기를 쭉 왜 했을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종교 개혁의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진짜 신앙은 순교 신앙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식민지를 예, 그 어두움에서 벗어나서 나라를 세울 수 있었던 그 힘도 바로 이 순교 신앙이구나. 그거요. 그러면 지금 보세요. 악의 대연합이라고 그러죠. 자, 동성애, 이슬람. 그러니까 제가 저랑 지금 합력하고 있는 지모 변호사님이 저한테 맨날 그래요. 교수님, 제가 희한한, 그분도 민변에서 귀순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랑 잘 통해요. 귀순자끼리. 그래가지고 지금 같이 합력하고 있는데, 아니, 이 양반이 저만 보면 맨날 그래요. 교수님,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뭐가요? 그랬더니, 아니, 원래 이슬람 교리가 동성애랑 같이 그렇게 합력이 안 돼요. 원래 얘네들이. 오히려 동성애자를 죽여요, 얘네들은. 근데, 어떻게 얘네들이 합력을 하고 있어요? 이러면서, 저한테 맨날 궁금하대요. 그래서 제 강의를 두 번 듣더니 교수님 이제 알았어요. 쟤들이 어떻게 합력할 수 있는지. 이게 지금 보면 신기한 일들이 벌어지죠? 합력해요. 영국 상황 보세요, 지금. 얘네들이 같이 합력해 서로 도와요. 이게 악의 대연합이라고요, 지금. 그렇게 해서 일단 선결 조건으로 뭐라고요? 혁명을 하려면 교회부터 쓰러뜨리면 돼요. 근데 다 해봤어. 볼셰비키 혁명도 해보고 뭐 다 해봤어. 그랬는데 지들이 무너졌어. 지들이 무너졌어.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게 제가 교회를 칠 때 근거로 했던 이론이 뭐냐면 안토니오 그람시의 진지전 기동전 이론이에요. 헤게모니 이론이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교회가 우리 사회에서 지적, 도덕적 지도력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그게 헤게모니니까. 그걸 상실케 해야 돼요. 그래서 손발을 묶고 그때 진지전을 벌여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러시아 같은 데는 농업국가고 어설프니까 기동전으로 확 하면 혁명이 되는데 서유럽은 종교개혁의 전통이 뿌리 깊기 때문에 제가 아까 위그노 얘기하다 말았죠. 이 위그노 신앙이 얼마나 위대한지 아세요? 뭐냐면 삶과 신앙이 분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삶과 신앙을 분리시키는 걸 가르쳐가지고 자기 영역에서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가 주일날 와가지고 헌금이나 내고 가면 이게 참신앙인 것처럼 가르쳐버리잖아요. 근데 원래 개혁주의 신앙은 이런 게 절대 아닙니다. 뭐냐면 삶과 신앙이 분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위그노들이 프랑스 캐톨릭이 그렇게 박해를 하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망명 가서 거기에 뿌리를 내리면 거기가 다 선진국이 돼버려요. 스위스 명품 시계가 위그노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들은 정말로 충실하게 오직 예수야. 그러면서 자기 삶을 그냥 바쳐요. 소명의식으로. 그러니까 이 직업이 그냥 직업이 아니고 소명이에요. 소명. 그걸로 막 하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과학자, 연구자들 있다. 그러면 연구하다 막히면 이거 기도로 뚫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주 훌륭한 엔지니어, 과학자, 학자 막 다 배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안 믿는 사람들까지 다 복을 받다 버리는 거지. 이 사람들이 가서 정착하면. 근데 신기하게 풍요로워져요. 이 지역이.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또 검소해. 풍요를 이루는데 사치향락하는 자가 한 명도 없어. 왜냐하면 오직 주만 바라보고 사는데 어떻게 사치향락을 해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만 가면 거기가 풍요로워지는데 안 믿는 사람까지 복을 받는 체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빵가게를 한다. 그럼 실제로 제가 그런 사람들 보고 깜짝 놀랐어요. 뭐냐면 진짜로 맛있는 빵을 만드는데 거기에 나쁜 재료를 안 넣어. 왜냐하면 예수님 보고 계신데 거기다 어떻게 나쁜 재료를 넣어요. 자기 애한테 못 먹이는 건 절대 못 넣어요. 그러니까 이 빵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대박이 나는 거지. 근데 김 집사님만 그런 게 아니라 박 집사, 최 집사, 거기 교회 다니는 사람 다 그래.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도시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 원리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막스 베버가 연구할 때 도대체 얘네들이 출발한 이 자본주의에는 독특한 요소가 있는데 다른 지역에는 나오지 않는 이 요소가 도대체 어디 있냐 그랬더니 종교개혁의 그 신앙이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어떤 체제를 원하십니까? 그럼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신앙의 자유를 부르짖으면서 목숨을 걸고 쟁취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아는 거지. 그리고 이 아름다운 자본주의의 가치를 아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아름다운 게 있었는데 우리가 교회에서 그런 얘기 하는 걸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어거스틴 얘기하면서 그거를 예수님이 왕이 아니시고 물질을 숭배하니까 더러운 자본주의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름다운 자유민주주의가 이상하게 왜곡되는 거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정교조나 이런 애들이 학교에서 그런 걸 조롱하면서 나쁜 것만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럼 이걸 회복할 방법도 거기 답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을 미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이 전쟁의 승리는 뭐냐면 그걸 회복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크리스찬이 자기가 속해 있는 그 위치에서 예수님의 영향력이 나를 통해서 나와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두려움 없이 내가 죽더라도 그걸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분의 가르침대로 사는 걸 내가 보여주면 이 전쟁은 반드시 이기는 거예요. 근데 저들이 얼만큼 지금 센 버전으로 발전했냐면요. 제가 제 인터넷 강의에서도 6,8혁명 얘기했었죠. 근데 지금 거의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눈이 막 감기기 시작해가지고 제가 두려워가지고 10분 안에 딱 끝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막 도처에서 눈이 막 감기시고 이래가지고 지금 잘 버티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래서 아 이러면서 저 사람 얘기는 언제 끝나 이러면 막 이래가지고 보세요. 지금 한국의 젊은이들이 미친 것처럼 유럽의 젊은이들이 다 미치는 때가 있었어요. 그게 68년도예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 68혁명 아시는 분들은 전문가도 있으실지도 모르는데 이 68년에 유럽의 젊은이들이 다 미쳐버립니다. 68년도에. 근데 그 미쳐버린 그게 쭉 일본까지 타격을 해요. 그다 나중에 전공투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일본에? 나중에 70년대 적군파 애들 나오죠? 그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유럽에 미친 젊은이들이 중남미에 가서 투사가 돼갖고 중남미 혁명 봉기할 때 가서 전투에 참여하고 막 영웅도 되고 그래요. 그래서 철학자 루이 알티세르 이름을 따갖고 알티세르의 병사들 이렇게 불렀어요. 그 중남미에 가서 헌신한 혁명 영웅들이 있어요. 그래서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게 전 세계를 흔들어버립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종교개혁의 전통으로 만들어진 모더니티를 해체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영적 대전쟁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엄청난 역사로 아름다운 교회들이 세워지고 순교 전통으로 체제가 만들어졌는데 그거를 해체해버린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소련과 동유럽을 장악했던 그 혁명은 무너졌어요. 그러면 좌파들이 갈 길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떡하지?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잘 알아요. 그분들을 뭐냐면 소련이 무너진 걸 가슴 아파했었던 고조 동지들. 그 다음에 북한이 고난의 대행군에 빠지니까 찢어지는 가슴을 안고 슬퍼했던 고조 우리 동지들 다 있습니다. 저기 어디 있을까요? 근데 다 있어요. 지금 높은 자리에 다 가 있어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뭐냐면 PD라고 하는 애들은 바로 레닌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볼셰비키가 망했을 때 소련이 붕괴했을 때 너무 가슴이 아팠고 그 다음에 고조 수령님은 오류가 없으십니다. 그게 수령 무오류설이에요. 어디서 많이 배운 것 같죠? 그리고 걔네들 삼위일체설 있는 거 아세요? 아시죠? 삼위일체설 있어요, 애들도. 끝내줘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조 그거 하시던 분들이 좌절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게 고난의 행군에 딱 빠져들어가니까 자기들이 꿈꿨던 게 아니잖아. 그러면 제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 이거 안 되는구나. 우리가 아무리 의롭자고 해봤자 안 되는구나. 이게 아니고 유럽 서유럽의 젊은이들이 미치는 게 68년도라 그랬죠? 이때 다 같이 미쳐요. 그냥 한 사람만 미치는 게 아니라. 근데 그 미치는 과정이 있어요. 뭐냐면 처음에는 히피 문화가 젊은이들을 싹 쓸어요. 그때가 뭐냐면 2차 대전을 회복하면서 유럽이 부유해지니까 배부르고 등 따수면 애들이 미쳐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애들이 그래요. 제가 지난주에 하와이에 가서 공화당의 어떤 분을 만나고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다가 오면서 이 한국이 얼마나 위기인지 더 뼈저리게 느꼈는데 해운대에 왔더니 힙합 축제를 해. 그래가지고 신나 죽겠어 애들이 지금. 주여 지금 뭡니까 이게 지금. 그리고 다 위기라는데 우리만 괜찮아. 정작 당사자는 괜찮아. 이런 정말 불가사의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야 끝내준다 여기. 그런데 뭐냐면
애들이 다 미치는 게 유럽도 그랬어요. 68년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보는 현상은 뭐냐면 한국에서 68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불씨를 우리가 꺼트려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쟤네들은 그게 확 불이 붙었는데 그게 뭐냐면 음란한 게 배부르고 등 땄으니까 음란한 짓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히피 문화가 싹 휩쓸어.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음란하기만 하면 이게 정당화가 안 됩니다. 그냥 음란한 거니까. 근데 여기 항상 이론과 이데올로기가 달라붙어서 체계화되게 돼 있어요. 히피 문화가 싹 쓸고 있을 때 뭐가 들어오냐면 얘들이 우와 혁명을 하고 싶은데 못해. 근데 마침 그때 베트남전 반전운동을 하면서 전 세계 좌파 애들이 연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제조직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국제조직을 딱 만들고 나면은 항상 이데올로기는 뭐냐면 자 예전에 김일성이나 그 일당이 깜짝 놀랐던 게 남한의 김영환이가 강철서신으로 교육을 시켜갖고 남한의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주사파가 만들어졌죠. 근데 북한 애들도 제가 연구하면서 깜짝 놀란 게 북한도 당황을 하더라고. 아니 어떻게 얘네들이 이렇게 했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주체사상이 저항 이데올로기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건 위험한 겁니다. 북한한테도.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황장엽이가 인간 중심으로 인간 중심 철학으로 주체사상을 손볼 때 얘네들이 위험을 감지했어요. 뭐냐면 인간 중심의 이 주체사상으로 황정엽이가 변신하는 걸 김일성이가 좋아했는데 김정일 때 보니까 이렇게 가르치니까 그럼 바꿔볼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문화의 창조자라며 이런 생각이 들어야 안 들어요.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성군 정치로 딱 치고 나간 거예요. 김정일이. 그러니까 그 흐름을 알면 얘네들이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걸 그냥 알 수 있어요. 그 이데올로기의 흐름만 봐도. 근데 만들 리가 없어 했던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고조 왜 그랬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보세요. 그 흐름이 쫙 있는데 힘드시죠. 지금 막 괴로움이 막 느껴져가지고 제가 이게 말을 못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흐름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 남한의 좌파들이 볼 때 그 고통은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성군 정치를 했는데 그렇게 해서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와중에 떠오르는 샛별이 있었는데 자, 서유럽의 좌파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럼 뭐가 지금 고통스러워요? 레닌 동지가 혁명을 성공해서 기대를 했는데 스탈린 때 보니까 이게 개판이야. 전부 수용소만 늘어나고 해방된 인간이 아니라 더 괴로워, 지금. 해방된 사람이 없어. 죽어나가 시체만 쌓여.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들도 눈이 있는데 괴롭죠. 그런데 여기서 혜성같이 나타난 사상이 있었는데 그게 뭘까요? 마오이즘이에요. 마오이즘. 마오는 더 지독한 건데 얘네들이 멀리 있어서 실체를 못 봤나 봐. 소련은 옆에 있는데. 그러니까 마오가 대약진 운동할 때만 4,500만이 죽어요. 그것도 통계를 제대로 안 냈는데 제가 좋아하는 그 프랑크 디케터 교수라는 사람이 목숨을 걸고 중국 공산당이 자료를 못 보게 하니까 목숨 걸고 자료 수집해가지고 책을 썼대. 마오에 관한 거를 시리즈로. 근데 그때 규명한 게 뭐냐면 숨긴 거 빼고 드러난 것만 4,500만이 그 짧은 시간에 죽습니다. 대약진 운동할 때. 엄청난 거예요. 근데 그 엄청난 독재자 마오를 존경한다는 자가 한국에 있었어요. 정치 지도자였습니다. 누군지 찾아보세요. 아마 더 충격받으실 거예요. 그 마오가 그딴 짓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다가 피참 많이 갖고 노인네가 배식을 하는데 팔에 힘 없다고 죽여요. 국을 빨리 못 푼다고. 그리고 말 안 듣는 놈들은 그냥 굶겨 죽여요. 배급을 안 주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들이 무슨 짓을 하냐면 계획 경제를 하니까 지들이 플랜을 짜서 하니까 무슨 짓을 하냐면 영국이 되게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영국이 부러우면 신앙을 가져라 그러면 선교사를 받아들여가지고 니들도 종교개혁을 해. 이럴 텐데 이 자들은 뭐냐면 마오쩌둥이 선언한 거야. 단시간 내에 고조 영국을 따라잡겠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영국은 자본이 있는데 우린 돈이 없잖아요. 중국은. 근데 중국이 자랑하는 게 뭐가 있어요? 사람이 많아. 사람이. 그러니까 이걸로 단박에 영국을 따라잡겠다 선언을 해놓고 뭘 하냐면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할당량을 줘서 생산을 엄청나게 시키는 거야. 그랬더니 무슨 짓을 벌이냐면 거기서 생산된 걸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품질이 떨어지니까. 그럼 뭐만 낭비한 거예요? 자원만 싹 낭비한 거야. 그러니까 다 굶어 죽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4,500만을 죽였어요. 거기서 왜 이런 바보짓을 해? 그럼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 같은 교수, 제가 커피 좋아하거든요. 그럼 죽여버리는 거예요. 왜 죽여요? 그러면
커피 좋아하잖아. 고조 부르주아 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죽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이제 사람들이 부글부글 끓을 거 아닙니까? 참새 다 죽인 거 아시죠? 그 얘기는 유명하잖아, 참새. 모르세요? 아, 우리 그 성경 공부만 열심히 하니까. 그러니까 이 바보들이, 아니 참새가 그거 나달 쪼아먹는다고 참새를 다 죽이게 한 거야. 그랬더니 벌레가 들끓어갖고 다 굶어 죽었어요. 끝내줘요. 근데 우리도 그 꼴 납니다. 제가 지금 경고하는 거예요, 지금. 저 미친 애들이 저거 정신 못 차리면 우리도 그 꼴 나요. 좋된다 이러면서 참새 잡으러 가자 이러면, 야 고조 참새를 잡읍세라 이러면서 다 잡으면 다 굶어 죽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마오를 따르던 자들도 이제 비판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때 딱 때려잡는 게 문화 대혁명입니다. 그러니까 지 권좌를 지키고 지를 우상 숭배하게끔 만드는 혁명을 하는데 그게 문화 대혁명이에요. 그때 내놓은 게 뭐냐면, 자, 정통 막시즘을 뒤집어요. 물질이 정신을 규정하는 게 아니다. 네가 쓰고 있는 안경이 빨간색 안경이면 세상이 빨갛게 보이지? 정신을 개조해버려. 인간 개조. 그게 진짜 혁명이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체제를 바꾸면 혁명이 성공할 줄 알았는데 안 돼. 사람을 바꿔야 돼, 사람을. 그러니까 이게 교회랑 원리가 똑같아요. 교회를 다니는데 사람이 왜 안 바뀌어, 지금? 이게 우리의 문제다. 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이게 종교개혁입니다. 진짜 종교개혁은 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사람이. 근데 얘네들이 그 조치를 한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안 바뀌잖아요? 그럼 갑자기 홍인병이 오늘 이 강의한 걸 알았어. 그럼 다음날 제가 자고 있으면 문을 똑똑똑 두드려. 이 교수 나와. 문 열면 고조 혁명적 조치를 취하러 왔수다. 이러면서 푹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선생님을 끌고 가서 비참하게 죽이는 게 혁명이에요, 이놈들의. 그게 문화대혁명이에요. 사람을 개조하는. 근데 유럽의 젊은이들이 68년에 미쳐가지고 베트남전 반전운동을 하면서 끌어들인 게 뭐예요? 마오이즘입니다. 그래서 하루 저녁에 마오 어록이 50만 부가 팔려요, 파리에서. 애들이 그걸 학습하고 기뻐하면서 체계화해요, 자기들의 그 논리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모든 금지하는 것을 금지하라. 이게 혁명의 슬로건입니다. 그 얘기 뭐냐면, 기존의 모든 권위를 해체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 웃기고 있는데 네가 목사하면 돼? 그럼 멱살 딱 잡고. 그게 해방이야. 우와.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의 모델이 6.8 학생 선언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럼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짝다리 짚고, 아, 해보세요. 인권인데 해보세요. 잘리고 싶으면 해보세요. 이러잖아요, 학생이. 그게 6.8 학생 선언이에요. 그거를 실현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얘네들이. 이해가 되세요, 지금? 그러면 그 안에 뭐가, 6.8 정신에 뭐가 있습니까? 동성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원래는 그 프랑스에서 에릭 제무르가 프랑스의 자살이라는 책을 썼는데, 프랑스가 그 6.8의 정신을 현실 정치로 실현하려고 하면서부터 스스로 자살을 했다. 이게 책의 핵심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프랑스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는데요. 제가 그 내용을 분석하면서 깜짝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원래 동성애자들이 밝은 세계로 못 나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오게 된 이유는 치료를 받고 싶어서. 왜냐하면 이 고통이 너무 심해요. 질병이 너무 많으니까 치료받으려고 나왔는데, 이거를 뭘로 세팅하냐면 성정치 성혁명으로 딱 세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드디어 혁명 전선 전술로 변신을 하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이게 이데올로기화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자, 이거 소수자 인권 프레임으로 딱 짜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이건 프레임 전쟁이다, 이거예요. 프레임 전쟁. 그래서 이 프레임을 이기려면 대항 프레임을 잘 짜서 붙어야 돼요. 근데 제가 보면 항상 그걸 못해. 그거 하자 그러면 제 얘기를 안 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딱 짜는데 이게 뭐냐면, 얘네들이 또 무시무시한 걸 만들었어. 보세요. 유물론이 들어가면요, 하나님을 잘 못 느껴요. 그러니까 탈북 사역하시는 목사님들은 제 말을 무슨 얘기인지 그냥 알아들으십니다. 왜냐하면 타가소에서부터 유물론이 주입된 애들은 나중에 남한에 와도 하나님 얘기를 아무리 해줘도 얘들은 그게 안 느껴져요, 이렇게.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빨리 획득해갖고 유물론을 딱 집어넣으면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지금 유럽의 좌파들이 승리를 외치는 게 무신론과 유물론이 일종의 종교인데 이걸로 기독교를 격퇴했다, 이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어릴 때 유물론이 들어가면 끝장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학습시켜도 이게 효과가 없었어. 왜냐하면 자, 교회와 경쟁하잖아요. 근데 또 우리 복음이 또 세요. 그러니까 경쟁을 하면은 이길 수가 없어요, 애들이. 우리랑. 그러니까 공정 경쟁을 하면은 우리랑 애들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게임을 완전 싹 쓸어버린 판이 나왔어. 뭐가 있냐면, 자, 보세요. 성을 해체한 거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들어보세요. 자, 얘네들이 뭐 해요? 자본주의를 하니까 사유재산을 인정해주니까 부의 불평등이 생기죠. 그럼 평등하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사유재산을 부정해버리면 되죠. 그러면 제가 아까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존이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러 왔더니 코가 없는 여성이 있다. 우리 역사에서 이 예수님 모르던 시대에 여성들을 얼마나 학대했어요. 얼마나 괴롭혔어요. 정말 왜 그랬니?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예수님 믿고 정신 차려가지고 뼈와 살이다 이러면서 충성을 바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거를 얘들은 어떻게 하냐면 봐, 불평등하지?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성별을 없애면 평등하잖아. 그거예요. 그러니까 GM이라는 건 뭐냐면 젠더를 평등하게 만든다는 의미가 아니라 마지막 단계는 젠더가 없어지는 거예요. 해체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UN에서도 처음에 WID라는 게 뭐냐면 남성의 관점에서 여성의 권리를 신장시키자. 그러면 평등해질 거 아닙니까? 이렇게 갔었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뭐예요? 한계가 있어요. 뭐 어떤 한계가 있어요? 결국 남성의 시각에서 남성 중심으로 여성을 끌어올리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 이거는 뭐예요? 성 역할이나 성 위계가 완전히 해체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GM이라는 걸 하면 돼요. 이게 뭐냐면 자 보세요. 여기서 이제 우리 형제님 이렇게 하면 제가 차별을 했어요. 왜냐하면 중간이 있거든 여기. 알 수가 없지만.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자매님 형제님 이러면 벌써 제가 차별한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중간이 상처를 받았어 지금.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돼. 형제님 이런 얘기 하면 돼. 그리고 자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이 여학생들 손 들어보세요 이러면 안 돼. 중간 학생이 상처를 받았어 지금. 자 남학생 왼쪽 여학생 오른쪽으로 가세요 그러면 안 돼. 중간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이 중간 조금 중간 막 이렇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한 58까지 돼요. 그래서 외울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지난주에 미국 가기 전에 법무법인 화우에서 저쪽 분하고 토론을 했는데 사회자가 저를 제지하더라고. 왜냐하면 제가 이제 법리로 완전히 확 제압해버렸는데 이분이 억울하시잖아요. 그래서 엉뚱한 얘기를 하길래 또 한 번 확 제압했더니 저보다 한참 선배님이셔갖고 좀 미안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그런데 제가 지금 금방 생각난 건데요. Same sex marriage라고 하는 것도 차별인 것 같아요. 이랬더니 갑자기 눈이 동그랗게 그게 왜 차별이야? 보세요. Unsame sex marriage는 뭐예요? 메일하고 피메일이 결혼하는 거죠. 그럼 Same sex는 똑같아야 돼. 그러니까 영국에서 지금 무슨 미친 이론들이 나왔냐면요. 젠더뿐만이 아니라 섹스도 메일 앤드 피메일만 있는 게 아니고 생물학적으로도 분기될 때 뭐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그 두 개만 있다고 할 수 없대요. 그 뭐가 있는데 도대체? 그것 좀 뭐가 또 있어? 그러면 아 그래 이따 치고. 근데 어쨌든 same sex marriage는 차별인 것 같다. 그랬더니 왜? 그러니까 야 58가지를 경우의 수로 짝지어봐. same이 힘들어. 그러면 얘들이 다 평등하려면 그게 말이 안 되지 지금. 오히려 세임만 되잖아 지금 니들 주장들 하면. 전통적인 결혼은 메일 앤드 피메일만 되고 세임 섹스 추가하면은 58개를 조합해서 경우의 수로 만들면 세임 섹스가 불가능할 것 같다 지금. 얘들이 소수야 지금. 이거 차별하지 마 제가 그랬어요. 근데 사회자가 아 교수님 그만하시죠. 그러니까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58개로 구분하자는 얘기는 구분을 의미 없게 만드는 겁니다. 해체예요. 그러니까 젠더 메인스트리밍이라는 건 뭘 의미하냐면 젠더의 해체입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주디스 버틀러 이론의 핵심이 뭐냐면 문화적 사회적 성인 젠더가 오히려 생물학적 섹스를 규정한다 이런 건데 이러면 또 가뜩이나 지금 졸리신데 이 원리를 설명하면 대책이 없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는데 핵심이 뭐냐면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몇 년 전에 이거 GM이 한국에 상륙하면 큰일 납니다 이랬더니 집사님들이 교수님 아 이거 울산대 있으니까 현대를 옹호하네 이러면서 GM이 차 좋은데 이러면서 GM 상륙해도 돼요 아니 그 GM이 아니고 지금 그 GM이 이거는 젠더 메인스트림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상륙하면 싹 쓸어버리는데 뭐냐면 이게 교회를 다 죽인 비밀병기다. 그러니까 이게 법으로 세팅되는 순간 끝난다. 왜 그러냐면 GM의 전략은 이런 겁니다. 지금 UN에서 GM을 내세워서 뭘 하냐면 개발도상국한테 원조 주는 걸 ODA를 연기해요. 그러니까 GM을 받아들이면 돈을 주고 안 받아들이면 안 줍니다. 그러니까 이미 선진국 6,8혁명 이후에 싹 끝났죠. 쓰나미로. 이제 개발도상국까지 쓸어버리겠다는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점령 전략이에요. 근데 한국은 지금 대통령께서 제발 과학기술이나 좀 발전시키는데 좀 정신을 쓰셨으면 좋겠는데 오직 그런 데만 정신이 팔립니다. 그래가지고 성평등위원회 만들었잖아요. 그게 GM이에요. 성평등 그러니까 남자 여자 평등하게 하자는데 이 교수는 정신이 잘못된 사람. 당신 유교야? 왜 또 여성 권리를 싫어해? 제가 언제 싫어했어요? 그 성평등이 그 성이 아니에요. 그 성이 이거 58가지 있어요. 이건 평등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없애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남학생 여학생이 없어져요. 그게 말이 돼? 남학생 여학생이 어떻게 없어져? 없어져요. 중간이 막 있어요. 근데 그 중간이 조금 중간, 많이 중간, 막 이런 게 막 엄청나요. 그리고 아침엔 여자였다가 밤에는 남자로 변신하고 이런 것도 있고요. 뭐 다양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화장실도 중립 화장실이 나와요. 이제 제발 이거 하지 막아야 돼요. 그러면 구격 가능해? 이런 거예요. 그러다 어떻게 합니까? 근데 이게 무서운 게 법 체계에서 헌법 레벨에서 조례 레벨까지 그 다음에 이걸 모든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까지 모든 공권력의 행사를 젠더 관점에서 하라는 거예요. 이게 GM입니다. 이게 상륙하면 끝장납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끝장내는지만 얘기하고 이걸 끝낼게요. 자, 보세요. 어릴 때 태어나 보니까 엄마 아빠가 있죠. 이건 학교 근처에 못 가본 애들도 알아요. 그리고 낯 놓고 기억자 모르는 사람도 알아요. 엄마 아빠가 있으니까 내가 나왔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걸 해체해버립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인간이 어쩔 수 없이 순종했었던 것조차도 이제 내가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로 주입이 돼요. 이게 철저한 유문론적 사고입니다. 무신론적 사고예요. 그러니까 지금 영국에서 일어난 현상이 생명윤리의 붕괴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무너지면요. 사람을 사람으로 안 봐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이 인권의 시작도 어디 있나 생각해보면 종교개혁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존엄해야 되거든요. 존 로크라는 학자를 기억해 주세요. 인간이 존엄한 이유가 뭐냐면 자연권과 자연법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엄하게 그분의 형상에 따라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존엄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수업시간에 학생들한테 제가 법철학자잖아요. 법철학 시간에 야, 너 네가 왜 존엄한지 나한테 설명해 봐. 그럼 애들이 존엄한데요. 그러니까 존엄한 거 알겠는데 왜 존엄하냐고. 왜? Why? 왜 존엄해? 그러면 그걸 묻는 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저는 원래 존엄했는데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실제로 독일의 유명한 헌법학자 슈타르크 교수가 인권은 기독교의 빚이 있다 이렇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존귀한 자로 우리가 대접받을 길이 없어요. 근데 인간 중심으로 구성하면 기껏 구성해봐야 칸트 이성주의예요. 근거가 철학적으로. 그러면 이성이 있으니까 자율적인 존재니까 우리가 존엄해. 이렇게 가면요. 우리 과학자들 많으시죠. 우리 교회. AI 끝내주잖아요. AI랑 바둑 둬서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넌 수학 30점 맞았잖아. 근데 AI는 100점 맞잖아요. 그럼 AI가 존귀하네. 존엄하네. 0점 맞았어 너. 존엄해요? 0점 맞아도 존엄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니까. 아, 이게 인권의 출발이었는데 이걸 해체해버리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 성대에 은퇴하신 강국정 교수님이 예전에 제가 어디서 강의할 때 뒤에 앉아계시다 막 우셨대요. 제 강의 듣다가. 그러면서 저한테 장문의 편지를 보내셨는데 보니까 아, 이제 사람이 곤충도 안 하는 짓을 하려 합니다. 교수님 이러면서 보내셨어요. 아, 그게 인권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얘네들이 인권의 탈을 씌워가지고 인간을 존귀하게 만들어주신 인간을 개돼지만도 못한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걸 인권으로 포장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걸 따라가면 다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류 파괴의 원리예요. 이게. 그러니까 6.8의 정신이 실현된다는 건 인류를 다 파멸의 길로 가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제가 처음 이 강의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하와이 땅에서의
폐로 들어오는 그 공기 속에 우리의 기도가 남아있었다니, 기도의 숨결이. 그걸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그 엄청나게 아름다운 종교개혁의 전통을 순교의 피로 전해준 그 선교사들의 피의 순교의 빚을 우리가 진 거예요. 사랑의 빚을. 그럼 그걸 갚는 길은 우리가 이걸 지켜내고 더 뜨겁게 만들어가지고 그 열기로 이미 죽은 영국을 살려버리고 유럽을 살리면 그게 빚을 갚는 거다. 근데 제가 분명히 확신하는 건 뭐냐면 종교개혁 500년 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인식하는 게 뭐냐면 이 구속사가 여기서 끝날 리가 없다. 왜냐하면 한국이 무너지면 구속사가 끝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근데 이걸 여기서 끝내실 리가 없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어딘가에서는 반드시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 뜨거운 열기로 미국도 미쳐서 반쯤 넘어가 있고 유럽은 이미 쓰러졌는데 저들을 살리고 우리 옆에 있는 일본까지 다 살리는 이 놀라운 역사가 마오쩌둥의 혁명이 성공했을 때 인류의 4분의 1을 해방시켰다고 선포한 게 뭡니까? 그 4분의 1이 복음에서 멀어진 거예요. 누가 승리한 겁니까 지금? 근데 그런 승리가 계속될 리가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뜨겁게 다시 태워서 우리를 불살라서 우리가 순교의 신앙으로 무장을 하고 우리 심장을 예수님께 드리는 칼빈이 제네바로 돌아올 때 했던 말이 뭡니까? 나의 심장을 주님께 신속하게 바로 지금 드리고 싶습니다. 그거거든요. 그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터져 나오면서 여기 와보니까 이 기도가 뜨겁잖아요. 이 철기군으로 무장해서 우리 교회와 나라를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 저 악의 대연합으로부터 지켜낼 때 우리가 다시 회복되고 그 여세를 몰아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거대한 역사가 새로운 종교개혁의 역사가 종교개혁 500년 만에 다시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